신성원과학고등학교. 신성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우. 죽은 거야? 수면제도 막 있었고 소주병도 세 개나 있었잖아요. 술을 먹고 자살한 건가? 피해자 이름 김지선, 18세, 중앙과학고등학교 2학년 2반 학생. 사망 추정 시간은 2002년 8월 20일 오후 8시에서 9시 반 사이. 놀라지 말고 이 선생님 따라와요. 아유, 선생님도 연락을 듣고. 아우. 네. 아유, 얘들아. 아유. 지선아. 야, 지선아, 빨리 너 저. 들어오지 마시고요. 예. 네. 여러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선아. 너 지금 학생. 장난하지 마. 진정하시고요. 안 죽은 거 다 알아. 죽었어요, 지금. 일어나, 빨리. 취한 거 아니고 죽었고요. 김지선!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과학고 여기 과학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이 김지선! 너 전 여자친구 아니야? 여자친구였어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만 좀 약간 장르가 다르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용의자 지은, 18세, 중앙과학고 2학년 2반 학생. 특이사항 없음. 오,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몰랐어, 이거? 두 번째 용의자 정은지, 나이 18세, 중앙과학고 2학년 2반 학생. 피해자 김지선의 기숙사 룸메이트. 씨가 없다니. 세 번째 용의자 김지훈, 18세, 중앙과학고 2학년 2반 학생. 킹카이자 2학년 2반 반장. 이 자연이 친구인데 뭐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네 번째 용의자 양세형, 16세, 중앙과학고 2학년 2반 학생.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패스 후 중앙과학고에 입학. 30% 40% 싼 값에다 준다고 하는 건데. 다섯 번째 용의자 장진, 40세, 중앙과학고 화학교사 2학년 2반 담임. 지금 얼핏 보면은 자살처럼 보이지만은 자살을 위장한 타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끔찍해. 이 친구의 사인을 보니까 지금 급성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 뭐라고요? 네? 학생이? 술을 어떻게 샀지? 우리 애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오늘 지금 발생한 이 사망 사건 말고도 근래 두 건의 사망 사건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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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뭐 맞아요. 같이 연관 지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두 사건도 자살이어서. 전부 자살이었어요? 네. 네. 아, 제 전 여자친구였어요. 너 뭐 우리 학교에서 안 사귄 애 없잖아. 하, 왜 나랑 사귀면 다 이렇게 죽는 거지? 지금 자백하는 거니? 하, 내 매력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나? 너 그런 얘기 할 때니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 아,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했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전 사건, 이전에 두 건의 사건이 발생했던 거. 그 사건 궁금하거든요. 그 사건 볼 수 있나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헐. 다래야, 희연아. 너네 왜 나만 두고 다 간 거야? 탐보, 이건 어떻게 되는 사건인가?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 김자네는 2000년 4월 26일 밤 10시경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 현장을 보면은 단순 자살로 그렇게 그냥 종결을 시키기에는 약간의 좀 미스터리한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옥상에서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하시면은 통상적으로는 신발을 벗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CDP랑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유서가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고 단지 유서라고 치면은 그 직전에 엄마한테 보낸 엄마 미안해라는 문자 하나인데 그것 또한 핸드폰으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예. 네. 이쪽 오시죠. 아유. 어, 뭐야 이거? 아유, 기현아. 아유. 어, 뭐야 이거? 아유, 기현아. 네,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 김희연입니다. 2000년 6월 21일 밤 10시경 학교 건물 3층 3학년 여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또 이를 단순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다. 학교 화장실에서 공부하더니.
아, 이 친구 핸드폰도 똑같이 락이 잠겨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도 이상한 게 지금 신발 바닥에 왁스가 지금 상당히 무르겠거든요? 머리에 바르는 왁스? 그런 왁스 아니고. 왁스 날 제가 좀 진동합니다. 락스? 왁스! 락스? 왁스! 왁스를 밟고 피해자가 미끄러졌을 때 뒤에서 목을 끌렀거나 그 뒤에 뭐 목을 매들었다든가. 일단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말이죠.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 세 명에게 뭔가 공통된 원한을 갖고 있는 특정인 누군가가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 지선이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휴, 노래 듣고 있었네. 어? 일단 노래를 들어볼까? 말일 순 없을까. 이거 지오디 노랜데? 술을 먹은 거네, 진짜. 알콜 냄새 나지? 응. 수면제네! 수면제랑 술 같이 먹으면 가잖아요. 어, 토했어. 술에 다른 걸, 약 같은 걸 타서 혹시 토한 건 아닐지. 우정링. 이게 우정링이니? 애들 다 끼고 있어요. 내가 다 사귄 거 알지? 알고 있어. 부럽다.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지선이랑 세영이가 둘이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최종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학교 1등이 거의 전국 대회 1등인 거라서 저희가 전국 최고의 학교니까요. 자, 핸드폰. 어, 김희연. 곧 만나자. 어? 두 번째 사망한 학생 아니에요? 그죠? 응. 희연이랑 내가 너 데리러. 잠깐만요, 지금 날짜가. 희연이랑 내가 데리러 갈게. 보면 지금 죽은 학생이 지금 문자 보낸 거야. 귀. 아, 귀신은 세상에 없어요. 날게. 어, 깜짝이야. 어, 갑자기 겁이 많아요. 자기는 놀래놓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 당신 놀래가지고 내가 똑같이 놀라운 거 아니야. 누가 보고 당신이래요? 저 나이 어려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뭔지. 어, 진짜. 어, 깜짝이야. 제정신이에요? 아, 카메라가 자동이어가지고, 아, 놀랐어요. 오, 염산, 포르말린. 이게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죽일 수 있을 만한 약품들이 많네, 여기. 오! 어! 어! 왜, 뭐야, 그거? 이거 그냥 과학실에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 연쇄 살인입니다. 어떤 연관성일까요? 성적표에 성적 1등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 지우디 노래다. 어? 뭐지 이게? 이상한 메모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연속성에 관련된 규칙을 띄고 있다. 동일범이거나 혹은 모방범죄. 저기도 있을 건가? 아유, 담배를 이렇게 펴. 몸에 안 좋은 걸. 거의 만년 2등이었어요. 항상 2등마다가 죽었을 때 보니까 1등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뭔가 그런 게 학교에 있지 않나. 어딘가에 선발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되기 위해서 뭐 살해를 했다든지. 저 세 명의 학생이 약간 SES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좀 끼리끼리 노는 패밀리였더라고요. 어, 지선이와 은지가 함께 쓰는 방에 가서 알아내 봐야 될 것 같아요. 2001학년도 전교 5등, 6등, 4등, 6등, 2학년 때는 3등, 2등, 1등.
희연이. 월드컵 사진. 오. 어? 아, 깜짝이야. 이거 봐라. 평균 50점밖에 어떻게 안 나오지? 아니, 시험 문제 그렇게 쉬운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야? 희연 바래. 류정, 편지 말자. 정은지, 미국도 갔어. 파리도 갔어. 1등 제약회사 부회장. 아버지가 잘생겼네, 장동건 닮았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는 내가 좋다, 진짜. 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생겼네. 아, 잡혔네. 다이어리를 보니까 박지윤이 김지윤을 좋아했는데 김지윤이 다 사귀었던 그 세 명을 집도심에 죽인 게 아닌가.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심이 간다면 세영이 좀 독특해. 얘 세영이는 오로지 수학밖에 안 파. 걘 수학 영재니까 뭐.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 고양이. 어디서 봤지, 저 고양이? 고양이. 무슨 고양이를 공부해? 뭐야? 아, 고양이 연구. 정말 고양이 박사더라고요. 어휴, 편지들. 와, 진짜 지윤이 인기 많구나. 부럽다. 왜 선생님이 용의자로 뽑혔을까 궁금했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돈이 궁하시구나. 김지승 형이 사망을 할 그 시간 8시에서 9시 반 정도. 그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다들 네. 어디에 있었죠? 저희는 기숙사 10시까지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아, 기숙사에 있었나요? 네. 저는 계속 있었고요. 네. 세영이가 9시 반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어? 아, 좀 늦게 들어왔다? 저는 그냥 학교 주위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학교 주위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궁금한 게 왜 물어봐. 궁금한 거야. 저기요? 조용하세요. 네. 학생들은 뭐 기숙사에 있다고 치는데 장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나요?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요? 어? 왜 퇴근 안 하시고? 뭐 퇴근해도 관사에 있으니까 저는. 아, 관사에 사세요? 네. 아니 장쌤은 마지막으로 김지선 양을 본 건 언제였나요? 오늘 지선이가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 최종 선발전은 우리 세영이랑 같이 아까 그 과학 실험실에서 시험이 몇 시에 끝났죠? 그거는 아마 한 네다섯 시쯤 끝난 거 같아요. 그럼 뭐 늦은 시간이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제일 조그만 학생, 영세영 학생? 제일 네. 조그만 우리 반 1번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조그만 건 맞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영세영 학생이? 네. 학생 준비한 거 있으면 한번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선이의 사체 현장을 갔는데요. 어우,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자살로 꾸며진 것처럼 소주병과 수면제 약들, 입 주위에서도 술 냄새가 많이 풍겼고요. 쌤이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잘 아시지 않나요? 나는 알코올의 분자 혹은 결합 분리 정도만 알지. 어, 벌써 졸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선생님. 우와, 깜짝.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놀라셨죠? 이렇게 소리 클 줄 몰랐죠? 아, 놀래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가 없는데 애가 떨어질 뻔한 것 같지? 자,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마 그래서 뒤에서 약품 같은 걸로 질식을 시킨 다음에 입에다가 소주 같은 거 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입에다가 깔때기를 붓고 술을 이렇게 들이부었다고? 원래 그 기절한 사람한테도 약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연이 가방 안에 있는 CD에서 어? 뭐지 이게? 수학 공식이 발견됐습니다. 수학 공식? 근데... 아, 맞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소리샘에서 소리샘이요? 전화하셨나요? 소리함이요. 소리함. 대충 말하면 대충 들으세요. 선생님이 너네들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아, 그거요? 고민들 듣고 싶어서 해놓은 거 있잖아.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말이 있는데 아까 뭐 말한 것처럼 1등의 저주 그리고 수학 공식이 있던데 라는 뭐 이런 쪽지도 있더라고요. 그 수학 공식이란 그 말이 여기 뭐 이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 세영이가 말하는 그 수학 공식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공부 수칙 같은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수학 공부는 교실 소등호 3층 여자 화장실 사기. 기본적인 거에 좀 유의해서 봤을 때 사건 장소들을 보면은 과학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화장실에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고 옥상에서 담배를 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땅 헛났지. 네. 어,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을 들면서 다른 분에게 이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박지훈 학생. 네. 첫 번째 피해자, 가방 보셨죠? 전교 1등한 성적표가 있습니다. 희연이 역시 1등을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1등의 삶은 정말 고달파. 너네들은 잘 모를 거야. 지금 얘기한 지훈이가 얘네가 1등하기 전까지는 항상 1등이었죠. 아, 1등을 뺏겼구나. 얼마나 열받았을까? 자, 피해자 지선이의 전화기에서 정말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 장진쌤 지선이랑 만날 약속을 하셨었죠? 지선이가 뭐 선생님을 꼭 보고 싶다. 근데 왜? 화학 올림피아드가 있기 전날 화학 선생님과 올림피아드에 최종 진출한 지선이가 만났던 걸까요? 학생이 중요한 시험 보기 전날 그 불안한 마음에서 선생님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왜?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만날 수는 있죠. 솔직히 장진 선생님이 조금만 젊으셨다면 혹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까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세영이 정신과 상담 받은 적 있니? 세영이가 아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이름이 양내발이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 이름이 양내발? 네. 네, 양내발이가 멀리 떠났더라고요. 혹시 네 침대 옆에 있는 그 양내발이니? 아, 거기까지 대답. 아우, 이거 소름. 아, 거기까지 대답. 아우, 이거 소름. 나 너무 소름 끼치니까. 하나 추가해 줄게. 나도 사진을 하나 찾은 게 있어. 오열하고 있는 사진을 지선이 서랍에서 찾았어. 그러니까 양세형의 사진을 가지고 있네. 오열하고 양내발이한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고 상담 일지에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지선이 책상에 사진이 있었어. 분명 지선이가 양내바리를 꼬지한 게 아닐까? 정황상 울려피아도도 뺏긴 세영이가 양내바리도 지선이 때문에 잃었다면 탈의 동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충분하네요. 그리고 뭔가 은지가 지선이한테 약점을 잡혀서 시킨 건 뭐든지 다 할게라는 문자. 제가 은지의 책상에 가봤는데요. GOD CD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지의 수첩에서 윤계상. GOD 윤계상의 사인을 연습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사인을 연습한 근데 그 CD에 윤계상 사인이 돼 있었거든요. 윤계상 사인을 거짓으로 해서 선물을 했다가
걸렸구나. 인저짐을 당한 건 아닐까요? 왜 남의 사인을 이렇게 조작하고 그래? 내 친구들이 뭐 GOD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지 책상에서 성적표도 발견했는데 은지 성적 많이 안 좋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쌓인 게 많았구나. 난 처음 봤어, 그런 성적표. 나도. 난 너무 구려서 깜짝 놀랐어. 야, 우리 학교에서만 그런 거지. 다른 학교 가면 나 전교 1등이야. 공부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너 요즘 성적 떨어졌잖아. 얘들아. 정은지 학생. 네. 뭐 공부는 좀 못할지 몰라도 뭐 현장 검증을 잘했을 수도 있어. 이게 제일 나빠요. 왜요? 그냥. 삼정이. 2등의 선후를 알아요? 우리 애들. 알아요. 넌 2등 아니야. 선생님 파일 고지에 있는. 뭔가요? 네. 올림피아드 채점표가 있었어. 나도 봤어. 근데 이상하게 세영이만 25점을 주셨더라고. 다른 선생님들은 세영이가 더 점수가 높게 채점돼 있었어요. 담임쌤만 세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처음에. 김지선 학생을 세영아, 일부러 선발하기 아니야.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영아, 그런 무슨 거 아니야. 일일까 하고 봤는데 아니 선생님 다이어리를 발견을 했어요. 아. 희연이랑 지선이랑 달애랑 특별 수업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진짜? 토요일마다. 근데 우리 반에서 예쁜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업해준 거예요? 대박. 야, 걔네들보다 내가 더 나아. 받았어. 촌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장을 발견을 했지. 돈을 벌. 아, 그랬네. 이로써 선생님이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선생님. 강원 월드는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 월드인가요? 어? 아, 선생님 또 도박해요? 아, 맨날 도박해. 아, 진짜 무슨. 아, 좀 끊어요, 네, 도박 좀. 저는 7시까지 도박할 것 같아. 저는 이게 진짜 괜찮은 놀이공원이면 이번 수학여행지를 그곳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좋지, 좋지. 강원 도박합시다, 선생님. 좋지, 좋지. 지금 돈에 쫓기고 계셨어요. 지금 독촉장을 받은 걸 보니까. 금전적으로 힘드네요. 지금 제가 추측을 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친구들이 그걸 약점을 잡고 혹시나 선생님을 흔들고 있었다면 선생님이 직장도 잃고 좋아하시는 강원월드에도 못 가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정은지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장쌤? 어디 선생님한테 볼펜으로 그래서 볼펜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쌤 발표할 기회 드릴게요. 나는 우리 죽은 우리 아이들을 갖다 봤어. 봤는데 달의 문제지 안에서도 태영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 수학 공식이 나왔어요, 선생님? 공식 나왔어요. 근데 정말 연쇄 살인인가? 그렇다면은 지선이 쪽 지선이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선이 쪽 어딘가에서도 그쪽 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하죠. 그 다른 쪽지들과 같이 조합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의식을 잘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우정링이요. 우정링? 네. 지선이 반지는 슈라고. 슈? 그 친구는 SS에 슈를 담당하셨죠. 예, 그런가 봐요. 너는 뭐라고 적혀있지? 저는 우리 학교 효율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지훈이만 없네? 지훈이는 걔네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저는 너는 그냥 걔네들이랑 친해서 너까지 있는 거고? 네. 원래 그래.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래, 탐정님이 모르시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면요. 뭔가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면 월반을 해서 곧장 대학을 가는 겁니다. 맞아요. 70명이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70명이 안 되면 못해요. 이 3명이 없어짐으로써 은지가 그 70명 안에 들어가게 됐네요. 그럼 1등 하려고 한 70명 죽이겠네요? 아니지, 70명 안에 만들면 되지. 70등까지. 졸업이 돼, 뭐. 은지야. 70등까지가 네. 조기 졸업이니까. 은지 너를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 아니야. 지훈아. 네. 원래 네가 그런 글 적는 거를 좋아해? 노트를 보니까. 사 같은 거요? 제가 그냥 그때그때 들었던 마음의 상태를 글로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해본 거예요. 죽은 아이들이 노래 가사 내용대로 뭔가가 이렇게 좀 이루어진 거가 공포스럽게 지금은 느껴졌어. 그래서 아니 그냥 제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봤는데 뭔가 약간 좀 지선이가 죽은 것 뭔가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죽였을 것 같이 현장이 그렇죠. 꾸며져 있다는 거죠. 태영이가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었는데 그 신경안정제의 효능이
잠을 들게 하는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행이네. 마지막 학생, 김지훈 학생. 그 시체 근처에서 막 이렇게 병원 냄새 같은 거 되게 심하게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체 뒤쪽에 있는 그 진열장에서 거즈를 발견했어요. 거즈? 거즈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젖어 있었어요. 기절할 것 같아요. 아, 그걸로 질식한 거 아니야? 삼촌님 네. 별거 아니라며. 아, 나중에 내가 혼자 말하려고 아껴둔 건데. 와, 사진 못 찍게 하더니 진짜. 산치. 와, 양아치 진짜. 아, 얘 아니야, 저 친구. 와, 진짜. 과학실에서 화학약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묽은 염산, 염산 포르말린, 에탄올, 메탄올. 죽이거나 기절시키거나 할 수 있는 약품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즈에다 발라서 기절을 시켰던지, 아니면 에탄올 같은 거는 사실 알코올의 술의 그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먹이면 혹시 알코올 중독이 급성으로 와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너네들은 뭐 모를 거야. 근데 오늘 세영이랑 죽은 지선이랑 시험을 봤던 거가 메탄올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도 사실 세영이가 내 룸메이트인데 잘 모르겠어, 얘를. 출석 기록부 이거를 보니까 세영이만 한 4월쯤에 한 열흘 정도 하루를 맞아. 그때 그러고 죽은 날 왔어. 아, 맞아. 달에 죽은 날에. 죽은 날 왔어. 아, 맞아. 달에 죽은 날에. 뭐 했어? 몸이 아팠던 거야? 아니, 내 개인적인 뭐 일이 있어서 학교 나오기 좀 그래서 얘네들은 몰랐구나. 태영이 아팠어. 은지야. 응? 얘 컴퓨터에 미니홈피 로그인 돼 있어서 들어가 봤거든? 나도 봤어. 근데 거기에 막 해외여행 사진. 해외여행 엄청 다니고 막 연예인이랑도 엄청 사진 찍고. 근데 내가 컴퓨터를 막 뒤져보니까 얘가 포토샵을 되게 잘해. 에펠탑, 뭐 스핑크스 이런 사진들이 얘 없이 그냥 배경 화면만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잘난 척하긴 해. 나는 그냥 삼김이랑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너 진짜 사인도 가짜라고 허위증이구나? 아, 아닌데? 얘는 친해지고 싶었어. 응. 뭐, 근데 얘네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야. 그리고 아니야, 친해졌어. 친해졌어? 응. 전문용어로 이런 걸 은따라고 합니다. 너만 모르는구나. 아니야, 나 걔들이랑 친했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응. 아무튼 얘네들은 은지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았던 거야. 그러면서도 성적까지도 내 위로 3명 정도가 사라져야지 내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거든. 달에 희연, 지선. 지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을 왜 죽였을까라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박지훈 학생, 김다량의 핸드폰을 봤어요. 네. 핸드폰을 보니까 또 뭐 있구나. 너도 알잖아. 예전에 김다래양의 빵 사투리였더라고요. 어? 응? 그냥 친구들끼리 빵 좀 사다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빵 사투리야. 아니 그냥 호의로. 평소에 그럼 김다래양을 포함해서 그쪽 SGS 팸을 굉장히 좀 싫어했겠어요? 사실 걔네가 저 좀 괴롭히긴 했었어요. 근데 걔네만 괴롭힌 게 아니라 얘도 한 패였어요. 정은지 학생도? 친하니까. 네. 그 은지도 너 괴롭혔어? 친하게 지내다 나를 배신하고 거기 붙은 거지. 배신이라니. 박지훈 학생, 혹시 흡연 하나요? 네? 담배 피워요? 저 담배 안 피거든요. 안 피워요? 약간 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아니, 정은지 학생, 양호하지 마요. 나 목소리 되게 꾹꼬리 같잖아. 아, 근데 말이죠. 제가 박지훈 학생의 블라우스. 옷에 담배 했자고 그랬지? 담배빵으로 옷에 타는 게 있더라고요. 담배빵에다가 빵수트에다가 뭐 종합 베이커리네. 고도 봐봐. 아, 담배빵 심하게 당했네요. 진짜? 죽일년들. 진짜? 죽일년들. 진짜? 신체적 압박까지. 양담배네. 양담배. 아주 못된 것들이었어요. 담배도 양담배를 피고. 일단 전 박지훈 학생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게 학창 시절에 이런 빵 셔틀 누군가들한테 패거리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 아니요, 굉장히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예요. 저는 학폭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네, 알겠어요. 김지훈 학생 같은 경우는 네, 담정님. 이 친구들이 원래 1등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항상 2, 3등이다가
1등을 했는데 죽은 거거든요. 얘가 원래 1등이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살인자가 말이죠. 쟤가 1등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1등 했을 때 그때 죽였을까요? 1등을 만들어 주고 죽였겠죠. 근데 그 등수 조절이 가능한 사람, 1등을 하고 있던 사람. 나잖아. 당신이죠. 설마 나 찍을 거예요? 잠시만. 오랜만에 와서 또 이렇게 삽질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하고 전부 사귄 적이 있죠. 저랑 잠깐씩 만났었죠. 그죠? 네. 원래 저는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은지처럼 사귀자고 사귀자고 하면 이제 거절 못하고 사귀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도저히 이제 질리니까 헤어지고 이래서 김 한 달이거든요. 지선이만 유일하게 5개월 정도를 만나다가 5개월 정도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인 여자예요. 정말 저는 좋아했는데 지선이 미친 차인... 거 아니야? 왜 널 차? 확실한 거는 저는 이게 내가 그 이유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 지훈아? 너? 넌 이게 다음 생에서 확실한 건 말이죠. 죽은 지선 학생의 핸드폰에 달해와 희원과의 문자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 친구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어. 자, 화를 다시 내요. 그 친구들이 화를 내! 살아있을 때 보낸 게 아니야. 어, 맞아. 죽었을 때 보낸 거야. 말이 안 되죠? 이 친구들의 핸드폰으로 문자 조작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세 명의 공통적인 문제, 그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문자 조작하면서 살해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 있지 않을까? 서랍에 저쪽 서랍에 뭐 없어? 이거 뭐야? 이 팩은 뭐야? 그러게. 아 지선이가 111 팩이 생활 신조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알아? 지훈이가 그걸? 111 팩. 나 옛날 여자 친구니까 그 정도 알지 바보야. 지훈아 너 그런 거 아니야. 여자 보는 눈을. 아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거머리야. 거머리야. 아 진짜 범인 찾을만 안 나네 정말. 탐정님 저런 거 좀 존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말이 많이 많아요. 진짜? 좀 줄일 여지가 있어, 내가 봤을 때. 왜 못 놀았겠어요, 저희랑.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어. 어떻게 죽였는지 알겠어. 그 알코올 램프에 넣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참고로 메탄올은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약품으로 60ml 이상 음용 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으니 주의. 아, 그럼... 메탄올을 먹인 거야.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기절을 시킨 다음에 여기 실험실에 있던 메탄올로 알코올 램프를 얘한테 먹였나? 나. 마침 그 아까 거두. 오! 알코올 램프 한 병이 비어있어. 어! 이거 원샷 했나 본데? 그리고 이걸 때려 마셨나 봐 얘가. 그리고 술이랑 양이랑 같이 먹은 것처럼. 근데 내가 알기로는 꼼꼼하게 챙겨왔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소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럼 이거 밖에 없네요. 근데 아 맞다 탐정님 우리 세영이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며칠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당해. 학교에 딱 나온 날 다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죽은 날짜 보면은 시험이 끝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는 시험 1등만 하면 죽었대니까. 1등만 졌어. 근데 세영아 너 어제 시험 끝나고 뭐 했냐니까. 그 우리는 다 자율학습하고 있을 동안 세영이만 혼자 와. 시간이 있었다고. 올림피아드 졌다는 얘기 듣고 힘들 때마다 나는 산에 가가지고 길냥이들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 나 거기 있다가 나 그러고 있어. 나는 숙소에 들어온 거. 친구는 왜 쪽지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사람 없어. 딱히 뭐 없죠. 가방이 없어? 어? 여기 뭐 있다. 어? 어 찾았어. 어 어디. 거봐. 맞다 이거다. 맞아. 어, 이거 문제 좀 쉬워. 3분의 루트 729. 어. 세영아, 루트 729 뭐야? 빨리 계산해봐. 루트 729 뭐야, 세영아? 야, 이 정도 암산으로 안 되냐? 아, 진짜. 계산해야 돼. 야, 루트 729 어렵지 않아. 친구가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 달라붙는데? 잘했어, 27! 아! 잠깐만, 루트 729는 27이야. 확실해? 어설프게 오답 찾으면 3분의 27이면 9. 9야! 9. 야, 몇 1초 들이나? 나 1등이야. 나 이래서 지훈이 전화하잖아. 야,
아, 이런 걸로 좀 야, 나한테 반하지 마. 1등 나랑 거의 한 3초 차이. 알았어, 알았어. 그만 떠들어. 아, 이놈의 인기라 진짜. 내가 공부를 못 하든지 해야지. 운동을 못 하든가? 얼굴이 못생기든가? 키가 작든가? 그걸 보면 되지. 저건 내가 풀어줄게. 거기는 거 여기는 어디 있었어? 저쪽, 여기. CD 안에, CD 안에. 자켓. CD가 많은데? 어, CD가 많네. 그 중에 하나 있어. 어, 어. 그것도 풀어봐, 빨리. 이건 쉬워. 3회 후 제거. 뭔데? 쉬워, 쉬워, 뭔데? 쉬워, 뭔데? 쉬워. 야, 쉬우면 암산으로 풀어, 세영아. 야. 관찰. 가만 있어, 내가 풀어줄게. 자, 일단은 3회 다섯 제곱이면은 3을 다섯 번 곱하는 거 알지?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야. 27. 3 아니야? 3회 3승이 남는다니까. 아니, 답이 3 아니야? 27이라고 이 바보들아!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아이 진짜 공부도 드럽게 못하네 진짜. 반장이 전교 1등인데 반장만 들어다니는 거 아니야? 27이라고 이거. 27?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남기라가 필요. 미안해, 미안해, 틀렸어. 327인 것 같아. 어, 328? 243. 나 틀렸어, 틀렸어. 27 다음에 9에 어떤 연관성일까요? 그럼 그 전엔 81이에요? 아니, 응? 그 전에는. 어? 너 왜 시체랑? 어? 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쪽지. 오해하지 마. 지금 쪽지 찾고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 저쪽 가방 수학 문제집 사이에. 아, 저 제가 풀게요. 야, 넌 봐도 못 풀어. 어디 갔어? 쪽지? 찾고 있는 거야. 나랑 같이 찾자. 어, 와. 찾았다. 문제집에 있어. 됐다. 어.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알아. 탄젠트다, 탄젠트. 뭐? 바이, 스탠드, 아, 합집합, 스탠드, ER. 합집합이면 이거 교차되는 거 하나씩 지우면 바이, 그러니까. 스탠드, ER이잖아. 그거는 다 네. 뭐야? 그러면은 스탠드, 바이, 스탠바이, 유, 스탠바이, 스탠바이. 스탠더 같아. 응? 바이, 스탠더? 바이, 스탠더. 바이, 스탠더? 바이, 스탠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관자, 그냥 구경꾼 혹은 그냥 뭔가 어? 응시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응시하는 사람이나 뭐 방관자를 많이 쓰지. 아, 이건 답이 숫자가 아니구나. 목격자? 혹시? 우리 그 폰이 지켜보고 있다잖아. 어? 아니. 뭐라고? 우리 그 폰이 지켜보고 있다잖아. 지켜보고 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누군가가 당했어. 근데 그거를 이 친구는 알고도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었던 아이들. 뭐 그런 건가 보네. 그러니까 지선이랑 희연이가 뭐를 하는데 얘가 했는데 지켜보고 있어서 얘는 너는 지켜봤어. 어. 여러분! 상관이 좀 다 나쁜 거야, 이거. 여러분! 뭐 있어? 뒤에 뭐 있어? 어? 뭐야? 몰래 카메라야? 카메라! 야, 뭐야 이거 선생님 눈에다가 카메라 박아놓은 거 아니야? 어떤 놈이야? 바이스탠더! 내 왼쪽 눈! 바이스탠더! 카메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지켜보고 있대잖아요. 누구야? 선생님 병들죠? 애들이 이렇게 감시한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반장으로서 내가 못 참아.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설명해 주시죠. 야, 무슨 소리야, 감시는. 아니, 근데 왜... 아, 선 연결돼 있구나. 어? 어, 뭐지? 사진을 들어주세요. 아, 카메라 가렸어. 사실 다시 걸어야지 되는구나. 그치. 와! 나왔어. 그치. 와! 나왔어. 어떻게 보여요? 우리 감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야! 야, 어떻게 보여, 얘들아? 설명 좀 해줘. 아, 야, 나 보여? 어! 나 보여? 생겼어! 나 여기 돼? 아, 영상 통화하는 거 같아. 선생님이 저 카메라를 장착한 거는 너네도 다 알 거야. 계속해서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도난 사건 있었지, 절도 사건. 있었죠? 어, 맞아요. 그걸 맞은 거 세영이는 네가 했잖아.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네 가방에 그거 뭐 CDP랑 애들 막 여자애들 막 이런 거 다 들어 있었잖아. 자, 근데 선생님 알고 있었어. 세영이가 그때 범인이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우리 다 세영이가 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세영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그 화면으로 봤거든. 악재 근데 범인은 정은지였어. 야, 정은지. 너 아까 어쩐지 야, 눈빛이 흔들린. 너 어쩐지 너. 근데 은지가 모든 절도를 갖다 아니야.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 아니야. 근데 CDP가 있어서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삼기마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왜 꺼냈어? 듣고 싶어서. 훔치려고? 응. 네가 훔친 거잖아, 그럼. 근데 이렇게 꺼냈어. 그래서 이제 아, 들켰다. 이래서 넣어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얘가 뒤에서 아, 그거 세영이한테 넣으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거 말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넣더라고, 세영이한테. 아니, 근데 그렇게 억울한데 넌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또 그거 너 양 네 발이 하고 또 얘기한 거야, 혼자?
야, 그러면 양내마린은 양내마린은 지선이가 죽인 거 맞아? 양내마린 누가 죽였어? 양내마린 누가 죽였어? 너 우는 사진 찍힌 건 뭐야? 그거 삼김 걔네가 찍은 건데 나. 그러니까. 근데 너가 발견했을 때 죽어 있었어? 죽어 있어. 어떻게 막 쥐약 같은 거 먹고 죽은 거 아니야? 너 쥐약 먹고. 있던데 네 가방에? 그때 거기서 주순 거야 내가. 아, 아 현장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쥐약이. 아, 저 삼김 애들이 쥐약 풀어가지고 양내발이 죽였네. 얘 진짜 나빴다. 근데 그게 확실하진 않아. 진짜 걔네가 죽였는지 아니면 나빴다. 이게 누군가 먼저 죽이고 그냥 내 우는 모습을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야, 정은지! 어? 야, 진짜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왜? 야, 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구나! 왜? 얘네 아빠 까목 깜빵에 있어! 어? 야, 아까 사진에 얘네 아빠 장동건 닮았잖아? 응. 얘네 아빠 자기랑 붕어빵이야! 똑같이 얘기했어, 은지랑! 아빠가 진짜 야, 너무 붕어빵이다! 야, 1등 제가 사자! 아, 사자? 이걸 알았네! 김지선이 폭로한다고 했던 게 이거네! 야, 근데 그거 알아? 얘네 아빠 제약회사 사장 아니고 방문 판매하는데 회사 물건에 슬쩍했다가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야. 맞아. 솔직히 나도 이거 언제 들켰어 너 지선이한테? 이거 오늘. 그럼 이거 지선이가 쓴 거야? 응. 아빠까지 속여 쓰리 같은 X? 응.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하게 집에 보냈었는데 제가 기숙사 있으니까 내 꽃이 지 아빠가 그냥 학교로 보냈어. 어허 어허 어허. 롯데, 뭐야 이건? 롯데월드.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비밀 의지가 없으면 뭐야 이거? 김지훈! 김지훈! 이게 뭐야? 비밀 유지각서? 이 비밀을 말을 안 하는 대신에 1등을 넘겨주려 한 거야. 뭐라고? 어쩐지 쟤네가 번갈아가면서 지훈아! 게... 이런 공부, 이런 걸로 너 영혼을 파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야, 근데 어떤 약점이길래?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아니 뭐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무슨 사정인데? 비밀이 뭐야? 응? 비밀은 비밀이니까 비밀이지. 비밀은 비밀이니까 비밀이지. 야. 바보들아, 비밀의 정의도 모르냐? 비밀, 말하면 안 되는 것. 잠깐만. 어? 이거 가발걸이 아니야? 물고기잖아, 바보야. 너 혹시? 이거 가발걸이야. 너 혹시? 이거 가발걸이야. 이런수가! 이런수가! 잠깐만! 야, 박지훈! 야! 이런수가! 이런수가! 아니야! 이런수가! 어쩐지 앞에서 붕 떴다 했더니! 야! 지훈아, 너 솔직히 말해! 너 붕이야! 지훈아, 괜찮아? 야, 너 창피하니까 나는... 다시 붙여놔, 빨리 일단. 나는 머리 없어도 괜찮아. 야, 너 꺼져! 야! 지훈아, 난 설사 네가 남자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해도 난 괜찮아. 야, 울지마. 대머리가 정력은 좋다 그랬어. 아니야. 너가 씨 없는 수박이라도 가지 말고 난 유난히 코트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 비밀이라는 게 그럼 가발, 대머리라는 게 비밀이었어? 야, 진짜. 어? 지훈아, 목에 힘줘. 보겠죠? 아니 그래서 걔네가 언제 알았어? 사귀면서 알게 된 거야? 우리 둘이 저기 갔잖아. 놀이공원 갔잖아. 아 이거 뺏겨졌어. 야 진짜 이거 단단히 붙이고 했는데. 아 이거 내려오는 이거 지선이가 타고 나오면서 입구에 있거든. 갖고 있었어. 근데 나는 있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다래랑 쟤네가 다 짜고 그럼 너한테 1등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날 옥상으로 헤어진 다음에 근데 걔네는 셋이선 사이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치? 이상한 우정이네? 나는 사실 공부해서 얼마든지 수능 봐서라도 잘 갈 수 있다고 근데 나는 내가 내 친구가 얘네가 우리 학교에 다 소문난다는 게 너무 나는 죽기보다 싫었던 거야. 아 근데 저거 우리 공식하고 뭔가 좀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방관자 그리고 구 그리고 27. 뭐지 이건? 이 시대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거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장쌤 문제가 많았네. 왜? 문제를 미리 다 줬네.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저기 왼쪽에 누가? 김지선. 지선이한테? 지선이한테 다 줬네. 쌤, 얼마 받으셨어요? 장쌤이 얼마 받았어? 뭘 얼마 받아. 내가 돈 받은 거 그 계좌에서 다 봤잖아요. 200만 원씩? 근데 과외 시켜준 돈이잖아요. 그 과외를 했다라는 그 빌미로 얘네들이 다 협박해가지고. 아, 저건 약 좀 접혀가지고 다 좀 준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500? 방금 500? 방금 500만 원 받은 건 왜 받은 거예요? 지선이가 그 올려피아드 그거 대가로 이거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올려피아드도 그냥 아예 그냥 돈으로 준 거네? 이 선생님 안 되겠네, 정말. 어? 죽은 지선이한테 죽었던 달의 이름으로 문자 보낸 게 너네? 네. 어? 어? 곧 만나자, 이거? 희연이가 문자 보낸 것도 죽은, 다 네가 했어? 죽은 사람 사칭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게 지금. 아니, 지선이가 나 요즘... 난 세영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선이가 날 너무 무시하니까 이제 놀 사람 나밖에 없으면서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겁 좀 먹어봐라고 보냈어요. 은지, 너... 쌤, 근데 너무 무시했어요. 박형상? 뭐야? 박형상은 뭐야? 우리 아빠 죽은 거. 응? 미터기는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승객이 2만 원 놓고 갔다? 응? 아빠가 돌아가신. 응. 그래서 나 수학여행 못 갔잖아, 그때. 응. 작년에 당일날 지은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못 간다고 그랬거든. 발견 당시 미터기는 올라가서 아빠가 뭐 택시기사였어? 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 못 갔고 원래 돈 없어서 못 가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날 돈 마련했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 순간 가장 의심되는 건 박지은 학생이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뭔가 연결고리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애매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서명한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죠. 쪽지. 쪽지가 9, 27, 아까 그 뭐 방관자. 어떻게든 조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확실한 거야. 어? 잡았지? 이거 지선이가 한 게 맞네, 지야. 세영아! 어? 세영아, 이거 봐! 뭐? 양내발이 지선이가 죽인 거 맞아? 왜? 언제 죽었어, 그 양내발? 양내발이가 정확히 4월 15일에 죽었어요. 4월 15일 날 샀네. 뭐야, 뭐를? 쥐약을. 지선이가 한 거 맞아. 누가요? 지선이. 너 연기 잘한다. 여기가 지선이 자리 맞지? 야, 너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나 진짜 몰라서 심증만 있었는데. 지금 아는 거야? 화상은 없는데 사진은. 쥐약 이름이 잡았쥐야. 근데 여기 범인을 눈치챘다는 정황이 있어? 아니, 그런 정황은 없어. 근데 저거를 봤다면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세영이가 봤다면 증거가 없잖아. 2001년 9월 27일? 9월 27일에 양내발이 만났어, 처음으로. 그럼 9월 27일이 특별한 날이겠네? 응. 양내발이를 처음 만난 날. 일단 그 세영 학생 정신과를 출입했던 이력이 있는데. 네, 양내바리가 죽은 거 보고 완전 멘탈 나가서 삼김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 못했죠. 왜냐면은 사실 양내바리가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옆에 보니까 쥐약통 있어요. 울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걔네들이 웃으면서 제 모습을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좀 듣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오는데.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저는 사실 얘네들 한 명씩 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좋았어요. 속이 시원했나요? 네. 어디 끼어져 있는지요? 어! 한 아이가 애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봤다. 분명 저 아이는 지금의 도움에 손길이 간절할 텐데 이거를 방관했다는 거지? 아직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 그리고 이 다음 날 죽었지.
다음날 주고. 뒤로 없어. 상담을 찍어서 우리 시골까지 오고 있어. 그러니까 범행이 시작된 다음부터 상담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지훈이가 CCTV를 봤다는 흔적이 없을까? 아버지 죽음에 관해서? CCTV 없다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 어떻게 죽었어? 아버지 어떻게 죽었나? 심장마비. 아버지가 혹시 삼김이랑 연관이 있을까? 아니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승객이 혹시 삼김 부모님이었다. 어쨌든 나는 아빠가 그날 택시 운전을 하는데 힘들게 돈을 모아서 가라고 했어. 근데 난 데려다 준다 그랬는데 내가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냥 버스 타고 간다고. 근데 도착을 했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수학여행을 못 갔지. 그래서 나는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뭔가가 있는 줄 알지. 나만 빼고 정황을 알기 위해서. 수학여행 갔어? 응. 세영이도 수학여행 갔니? 세영이 수영은 못 왔어. 세영아, 세영아 근데 너 수학여행 갔어? 네. 수학여행 왜 못 왔어? 장쌤. 나는 애들이 나 되게 별로 다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안 갔어. 그래서 그냥 안 간 거야? 지훈이는 수학여행 갔니? 난 수학여행 가서도 얼마나 힘들었다고 여자애들이 하도 그냥 몰려와가지고. 우리 수학여행 네? 날짜가 언제였냐? 7월 13일 날, 2001년. 박지훈,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 모르지. 아침에 몇 시쯤 돌아가셨어? 버스 타고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죽었다는 거를 내한테 들었지. 아빠 택시 운전하시지? 응. 얘네 3시 택시를 탔어. 아침 9시 27분에. 잠깐만. 7월 13일이면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 날인데 9시 27분에 얘네 셋이 택시를 탔거든? 아버지가 이거 돌아온 수? 이런 운수에서 맞아? 그러면 얘네가 우리 아빠 택시에 타고 있던 애들이야? 승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야? 아마도. 어? 헐. 그 인형 내 인형 맞아. 이거 네 인형이지. 그래. 근데 그걸 왜? 아. 이게 우리 아빠 차라는 거 맞다니까. 너네 아빠 차를 탄 걸. 탄 거 맞다고. 이 사진을 근데 오늘 봤대잖아. 이 사진을 오늘 봤다니까. 너 내가 이렇게 너 몰아붙여도 내가 좋아? 나 좀 흔들릴라 그런다. 그 아이들의 그 택시가 이게 우리 아빠 택시였다 증명하기에는 그 인형이 결정적이. 이거 아닌데? 아니, 없고요. 그거 수첩 탐정님 갖고 있는 그거 좀 봐봐요. 지은아, 네? 아까 그 애들이 너 담배빵 한 거 어디다 한 거지? 여기요. 여기지? 잠깐만. 담배빵이라고 해서 난 거 있잖아요. 다래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얘를 밀치려고 할 때 그 담배에 난 구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있는 메시지를 봤을 때 방관자잖아요. 구경꾼.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얘는 아침에 수학여행 가는 길에 박지훈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얘는 그냥 도망간 거야. 그래서 얘네가 방관을 한 거지. 그래서 뭔가 얘네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아버지가 살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겠어. 너네가 아빠 차에 탔던 시간을 기억해. 9시 27분. 어, 깜짝이야. 네가 알고 있었던 거야. 미쳤어. 얘네 세 명이 그 택시에 타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몰랐어. 추가적으로 너무 대놓고 너를 부려먹고 괴롭히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자괴감이 들었다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면 비겁하게 얘네한테 빵 셔틀이나 당하고 있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죽었다는 정황은 저만 아는 거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CCTV 그것도 문자로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 보셨을 거예요. 나도 아빠가 왜 죽었는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고 그냥 답답한 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지윤이는 빵 세트를 하면서 우리 방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방은 많이 드나들어.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계획표 보니까 빵 셔틀 뿐만 아니라 뭐 식당 자리도 맡아두고 그리고 네. 간식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돌아다녔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그렇죠. 빵 셔틀 왔으면 알 수 있었잖아. 그건 다 가정이지. 저희 방 청소하면서 그 사진을 지윤이가 봤다면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수학여행 가서 웃고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어쩌면 변태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1등을 그렇게 원해가지고 그렇게 가장 기쁘는 그 순간 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인식을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세영이는 실험실에서 지선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세영이는 결정적으로 알지 말아야 될 뭘 갖다가 알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것만 알았다라면은 지선이가 첫 번째 살인자가 됐겠죠. 근데 그 앞에 두 명도 죽였거든. 그건 방관자였기 때문에 죽인 거야. 단서로 잡았던 바이스탠더 그리고 27구 방관자처럼 구경하면서 즐겼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했던 그것 때문에 가슴 속에서 쓰린 추억이 있는 이 둘을 대비해 놓고 마지막 살해를 당한 김지선 을 추리를 해보면은 공간 자체를 보자면은 지선이는 최종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얘한테 학교에서는 특혜처럼 과학 실험실을 얘한테 내줘요.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플랜을 짠 사람은 지선이를 저 공간 안에 두고 싶어해요. 근데 어제 시험 당일날 세영이는 실수를 했어요. 어? 그리고 지선이도 실수를 했어요. 사실 지선이 실수가 더 컸지. 근데 나는 받은 돈이 있어서. 그러면 왜 의의 제기를 안 했어? 나는 지금 왕따야, 왕따. 그게 성적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공간 안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죽이려고 지선이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실수해서 아마 떨어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 1등 한 애는 저 공간 안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최종 범인 지목 투표 결과 박지윤, 양세형이 지목되었습니다. 박지윤, 당신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결정적 단서는 바로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주의사항, 가죽에 닿으면 이염 또는 변형될 수 있고 가죽에 닿으면 이염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뒤에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었는데 박지윤한테 뭔가 어떤 메탄올이 닿아서 이염을 댔을 만한 그런 정황이 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어? 너 뭐 있어? 핸드폰? 팔 봐봐. 넥타이? 여기 시계! 시계! 이거? 2001년 전국 상위 1% 수재들이 모이는 중앙과학고에 입학한 박지연. 일단 조심해. 택시기사를 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는데 한편 자칭 SES로 반에서 인기가 많았던 3길. 박지윤도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짝꿍이었던 정은지와 단짝 친구가 되어 김지윤을 좋아한다는 비밀도 털어놓는데 그런데 김지윤에게 고백한 정은지. 내가 김지윤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귈 수 있냐고. 이 일로 크게 다툰 정은지와 박지윤. 내가 뭘 어때서. 뭐야 진짜. 둘의 사이는 멀어지고 결국 박지윤은 울토리가 되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공항에 도착한 뒤 받은 엄마의 연락. 어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
아버지 사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경찰에게 부탁해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 다할게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때 두고 떠난 승객이 있었던 걸로 추정될 뿐 찾아내기 어렵다는 소식에 절망한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학교로 돌아온 박지연. 잠깐 얘기 좀 해. 힘든 마음에 한때 단짝이었던 정은지에게 사과를 하고 정은지와 어울려 다녔던 삼김과도 함께 다니게 되는데. 야, 배부르니까 빵. 하지만 이름만 친구일 뿐 시녀 노릇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윤은 우연히 삼김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야, 너네 이거 기억나냐? 아, 야, 나 이거 진짜 똑같이 하겠습니다. 봐봐. 그것은 다름 아닌 수학여행 출발 전 이야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들이 보던 사진첩을 보게 되는데. 셋. 수학여행 가던 날 아침 박지훈 아버지의 택시를 탔던 삼계.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박지훈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떠난 삼계. 마지막 승객이 삼김이었던 걸 알게 된 박지연. 아버지를 방치한 세 명의 방관자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이들을 죽인 후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답으로 나오는 수학 문제를 남기기로 한다.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살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하는데. 김다래가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날 박지윤은 김다래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평소 김다래가 옥상에서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박지윤. 옥상에 올라가 김다래가 오길 기다렸고. 담배를 다 피고 끄려던 순간 뒤에서 힘껏 밀어 5층 건물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후 박지윤은 김다래의 CDP에 자살을 암시하는 노래를 반복 재생해 넣고 김다래의 문제집에 바이스탠더가 답인 수학 문제 쪽지를 넣어 놓는다. 그리고 김다래의 핸드폰으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김다래 엄마에게 보내 자살로 위장하는데. 이후 기말고사 전교 1등을 한 김희연을 죽이기로 결심한 박지윤은 조기 졸업시험을 하루 앞둔 저녁 김희연이 항상 혼자 공부하는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김희연이 음악을 들으며 공부에 집중하는 사이 화장실 바닥에 왁스를 듬뿍 바른 후 화장실 불을 꺼버린다. 뭐야? 놀란 김희연은 밖으로 나오다 왁스에 미끄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박지윤은 가방끈으로 김희연의 목을 졸라 살해한다. 화장실 문 옷걸이에 가방끈을 걸어 자살로 위장한 박지윤은 답이 27인 두 번째 쪽지를 GOD 앨범 자켓에 넣은 후 김희연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다. 이로써 두 번째 살인까지 성공하게 되는데 학교에는 1등이 되면 죽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김지선은 불안해했고. 나 학교 대표로 전국 올림피아도 나가게 됐어. 조금 있다가 과학실 가서 공부할 거야. 축하해. 드디어 김지선을 살해하기로 한다. 김지선보다 과학실에 먼저 들어가 마취용 포르말린을 준비한 후 숨어서 김지선을 기다린 박지윤. 김지선이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하자 박지훈은 포르말린을 묻힌 거지로 김지선을 기절시킨다. 이후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던 메탄올을 치사량 이상으로 마시게 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빈 소주병과 수면제를 책상 위에 흩뿌린 후 답이 구인 세 번째 수학 문제 쪽지를 김지선의 문제집 사이에 넣어둔다. 이로써 아버지 죽음의 방관자 세 명을 모두 처리한 박지윤은 아버지의 복수를 완벽히 끝냈다고 믿었대.